왜 안 되지 이거? 왼손 모양 1번으로 해야 되네요. 아, 그 네. 부부가 스케일 테크닉 1번? 네, 1번으로 2, 3번에 하트 알죠? 아, 2, 3번이 붙는 모양이구나. 바로 해결이 되는군요. 쉽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부바입니다.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하는 첫 시간이고요. 먼저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준비가 되신 줄로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손 모양 제1번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고요. 6마디 같은데 보시면은 4번이라고 썼어요. 근데 0번으로 다 하셔도 됩니다. 책의 왼쪽에 보시면은 1 손가락, 2 손가락, 3 손가락, 4 손가락 이렇게 지판에 어느 라인을 지금 우리가 짚는 건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대로 지금 이렇게 테이핑도 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스케일 시작하실 때 아니면 지금 바이올린 엄청 초보시면은 테이핑을 요 간격으로 왼손 모양 1번 간격으로 테이핑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스케일 하시면서 개이름을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G음은 솔이고요. 그래서 솔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을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. 셋, 넷. 선이 이렇게 쫙 가 있잖아요. 네,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게 네. 네, 유선. 네. 네, 1번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. 이런 뜻입니다. 스케일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톤이라고 생각해요. 너무 왼손에 신경 쓰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 귀를 열고 좋은 소리를 계속 이렇게 내가 찾는 좋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스케일을 통해서 습관화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본인의 톤이 조금씩 향상되시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네, 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남편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살살 잡겠죠? 그렇게 활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 꽉 잡지 말고 그리고 활을 쓸 때도 여기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빡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구 쓰다듬을 때 부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인데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아, 고양이를 쓰다듬듯이 네,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활을 써주세요. 활도 살살 잡고 다음 D메이저 할까요? 네. 셋, 넷. 3번 잘 붙여서 하고 계시죠? 2, 3번을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요 스케일을 할 때 요 모양을 1, 2, 3 붙고 4 요런 모양 하나를 딱 세팅하는 거를 더 집중해서 해주세요. 그럼 메트롬 틀고 한번 해볼까요? 둘, 셋, 넷.
네, 요거 할 때는 두 박자니까 화를 이등분해서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러면 이제 레가토 연습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, 이제 스케일 연습을 끝내고 나서 당연히 곡에 적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요 손가락 그대로 스즈키 1번부터 11번까지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지금 우리가 한 3개 스케일에 나오는 손가락 위치, 그다음 개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정확한 음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. 여러분들, 저희가 이제 책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계속 같이 가기 위해서. 왜냐하면 이걸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또 발전하실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. 교재가 없이는 앞으로 조금 같이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세요. 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셋, 넷.